차주분께서 캠핑카 제작업체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못 걸어서 다른 매장에서 지금 한참 서 있었대요. 지금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종합적인 문제죠. 연료 펌프도 이상하고 가스 라인도 이상하고 거기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쉐보레 회사에서 나온 벤이고 이 차량은 시동이 안 걸려서 입고가 됐는데 캠핑카를 개조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지금 엉망이에요. 나머지 내장재나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알아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엉망이지만 어쨌든 시동만 걸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동이 전혀 안 걸려요. 세로 한번 쳐볼까? 됐어. 저쪽에 일단 밀자. 장난 아닌데요? 할 수 있겠어? 아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돌려. 밥 한 번 더 먹고 와야겠는데? 충분해 충분해. 앞으로 가. 어 오라 오라. 그 앞에 차도 내 차야. 스로. 더 스로. 됐어. 아이고야. 구독은 했나? 전환 스위치, 휘발유, LPG 이걸 누르면 꺼지고 일단은 현재 LPG가 올라오는지 휘발유가 올라오는지 상태도 몰라요. 디스트리뷰터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걸 한번 열어봐야 돼요. 이게 연료가 두 가지가 들어가면 LPG 고치는 데에서는 휘발유 문제라 그러고 정비업소에서는 LPG 수리하라 그러고 수리할 데가 없어. 오우씨 느낌이 싸하다 이거. 아이고 시동이 걸릴 수가 없지 이러면 불꽃이 튈 수가 없는 상태네. 얘도 그렇고 야 이거 비우다 자체가 숙기가 엄청 차는데 이게 TR까지도 다 죽지 않았을까? 일단은 여기 카본이 엄청 쌓였고 녹도 나 있고 얘도 지금 중심 전극이 죽었고 여기 중심 전극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촬영하니까 옛날에 구독자 500명 그럴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렇게 혼자서 찍고 그랬었는데 이게 두 손을 써야 되는 직업인지라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세로 쳐봐봐. 오케이 됐어. 자 중심 전극에는 불꽃이 잘 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코일도 안 나갔고 비우다 TR도 안 나갔다는 얘기야. 연료를 강제로 넣어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봐. 안 걸리네 그래도. 캡하고 로랑 두 개 일단 교환하고 그러고 봐야 될 것 같아. 디스트리뷰터 캡 AC 돼 있고 자 여기 신품의 경우는 이 안에가 깔끔하죠. 깔끔해요. 요거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해볼게요. 신품의 비우다 전기의 폭발이 일어나면 중심 전극으로 전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얘 돌아가면서 분배를 해주는 배전기라고 흔히 우리말로 하는데 디스트리뷰터예요. 그래서 비우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트리뷰터 캡하고 로터 두 개 교환을 하고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별로 안 걸리네. 싫어. 불꽃을 튀겨주는 부분 디스트리뷰터 캡하고 로터를 바꿨어요. 바꿔도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고 플러그를 보니까 플러그 불꽃이 점화 플러그를 일단 뺐어요. 외관에 녹이가 엄청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소모품을 먼저 교환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불꽃이 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머신에 올려주고 불꽃이 튀는지 한번 봅시다. 플러그에 불꽃은 튀고 있는 건 확인이 돼요. 불꽃이 약하건 강하건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이 되진 않아요. 불꽃이 약하면 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긴 한데 얘는 일단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소모품이라 교환 주기가 지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간격도 좀 넓어졌고 부식도 있고 하니까 신품 플러그로 교환을 하려고 해요. 길이는 약간 다르긴 한데 맞는 거예요. 평생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 100건 플러그의 경우 10만 마일 정도 보통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일찍 교환하죠. 근데 이제 벤에 들어가는 플러그 같은 경우는 1번 플러그예요. 옛날에 우리가 소나타나 소나타2나 뭐 그때 나왔던 그런 종류의 플러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 주기가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정도 교환을 들어가줘야 돼요. 불꽃을 튀겨주는 디스트리뷰터의 중심 전극이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꽃이 안 튀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처리를 했는데도 지금 터지지 않고, 하이덴션 코드에서 불꽃이 튀는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교환을 한번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단계씩 잡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시동을 안 거는 지가 너무 오래됐던 차야. 솔직히 누가 봐도 폐차를 시킬 만한 퀄리티의 차거든. 플러그의 신품과 고품의 불꽃의 차이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장비에 똑같이 걸고, 오른쪽 게 신품, 왼쪽 게 고품이에요. 잘 안 보이죠? 불을 끄고 볼까요? 아, 여기 전기를 켜자마자 왼쪽이 훨씬 더 넓게 붙고 싶어져요. 약하게 켰을 때에도. 플러그가 오래되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출력 저하, 연비 저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보통 차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차가 부조를 하거나 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점화 코일의 문제고, 요 플러그는 요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마모가 되면 불꽃이 약해지면서 화염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진 화염전파 속도로 인해서 점화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노킹이 일어나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일단은 신품 플러그 교환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플러그는 제가 안 달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키도 안 먹어. 키도 안 먹어서 여기 스위치를 치면 키온, 요거를 땡기면 스타트. 이렇게 땡겨.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릴 만한 원인들이 뭐가 있냐. 디스트리뷰터 캡하고 바꿔서 불꽃 튀는 거 확인했고, 플러그 약해서 플러그까지 교체를 완료했으면 엔진 안에까지 불꽃이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름이 안 올라올 수 있잖아,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시동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안 올라오는 거를 한번 봐야 되니까, 연료 압력을 재보는 게 보통 쉐보레 쉘비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거는 여기 없어. 없어가지고 연료 압력을 잴 수가 없고,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화성 물질을 엔진에다 뿌려버리는 거야, 연료 대신에. 그러면 공기랑 인화성 물질이 같이 들어가면서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연료가 안 올라왔었다는 얘기지. 일단 인화성 물질을 뿌려보자고요. 이 차가 지금 가스랑 가솔린을 겸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솔린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가스를 장착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차들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가스로 사용을 하는 도중에 너무 가스로만 사용하니까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나. 작동을 안 해버렸다니까. 고장이 나 있는데 가스까지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연료가, 두 가지 연료가 다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오는 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때 시동이 걸린다 안 걸린다,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일단은 가솔린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연료 펌프 작업해서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LPG 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여기가 공기 들어가는 라인이란 말이지. 여기다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데, 인화성 물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세척할 때 쓰는 파츠 클리너가 정말 불에 잘 붙어. 라이터만 딱 하면 그냥 화염방사기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뿌리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혹시나 역화 등으로 인해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옆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오, 다시. 됐어. 안전상 계속 뿌릴 수는 없고 위험하니까. 이게 만약에라도 역화가 일어나면 앞에서 불이 확 붙어버려요. 저기 클린 파츠 클리너에 불이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소화기를 갖다 놓은 거고, 지금 파츠 클리너를 뿌리는데 시동이 걸리락 말랑하죠. 부르릉하다가 꺼지고 부르릉하다가 꺼지고, 그거는 파츠 클리너 들어간 만큼 시동이 걸렸다가 이제 안 들어갔을 때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이 뭐냐, 이제 연료 펌프를 먼저 교환하고 연료 필터랑 그 두 가지를 먼저 교환하는 거예요. 연료 펌프 올 때를 또 기다립시다. 2주 걸려요. 2주 후에 봅시다. 으짜! 오늘은 끝! 문제 없어. 일단 원인은 찾았으니까 이제 연료 펌프만 오면 시동 바로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할 때 항상 소화기 옆에다 놓고 작업하세요. 분말 말고 이산화탄소. 안전을 위해서.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줄줄 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자, 오늘 연료 펌프 바꾸려고 부품 왔으니까 차 밀어서 넣고 펌프 갈아 봅시다. 시동에 걸리겠지? 갈면? 끝에 갈 때까지 가야 돼. 오케이. 기름이 얼마나 있나? 기름 게이지. 게이지는 거의 만땅인데. 아이씨, 기름이 만땅이야.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아마 만땅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름 먼저 빼야겠어요. 왜냐면 탱크를 못 들어. 무거워서. 그리고 출렁출렁 거려서 안 돼. 연료 필터 여기 있고, 이 필터도 갈아야 되고. 아이고. 야, 이 호스가 딱딱해서 더 안 밀리네? 밀려야 기름을 빼는데. 내리고 서야겠다. 바로는 안 되겠어. 이게 너무 빡빡해. 기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게이지는 그래? 일단 내리긴 내려야 돼. 게이지가 문제가 있어도 펌프는 갈아야 돼. 펌프 어셈블리거든? 이게 연료 펌프인데 통을 보니까 기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게이지상에는 지금 거의 풀이었거든요. 기름이 앵고 나서 시동이 안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름이 앵고가 났는데도 게이지를 정확하게 띄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 기름을 감지하는 게이지 플로트 센서, 그러니까 흔히 웃기라고 얘기하는데 플로트 센서가 고장이 나면 그러는데 그건 펌프랑 어셈블리예요. 미국차들 펌프 잘 나가는데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탱크 한번 내려봅시다. 탱크 내려서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보자고요. 뺐어. 진짜 빈통이네. 오, 시도. 됐어. 여기가, 아야. 오우. 휘발유 앞에다 콧구멍 대고 있다. 오우. 탱크 배가 눌릴 때마다 휘발유 향이 확. 자, 이제 다 됐지? 내리자고. 그냥 들어도 되겠는데 안 무거울 것 같은데? 흔들어 보자. 휘발유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조금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시동 걸릴 정도로는 있잖아요. 펌프가 죽기는 한 거고. 사갔어. 이게 뭐냐면 펌프가 기름을 빨아들여서 쏘는 부분인데 쏘는 부분에 호스가 삭어서 터져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기름이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다 새버린 거지, 이렇게.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안에서만. 윙, 부르링, 부르르 여기까지 안 오고. 그리고 탱크 레벨을 감지 못한 거는 이놈이 망가진 거고 탱크 플로트, 유량계. 결국은 어셈블리로 바꾸는 게 맞고 이 가루들이 안에 이거 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 차가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린 이유가 이제 근본적으로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난 거고 이게 또 LPG랑 겸용이다 보니까 펌프가 고장이 나도 LPG로도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제 디스트리뷰터 캡 로터 그 부분이 완전히 부식이 돼서 전기도 아예 못 들어가고 플러그도 오래돼서 불꽃도 제대로 안 튄 상태였었어요. 이거 바꾸면 아마 시동이 걸리겠죠?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 없길 기원하면서 조립합시다. 야, 이거 오링도 이거 신차 때 오링을 그대로 쓴 건데 다 갈라졌네 이거. 차가 오래되니까 뭐가 고장이 나도 그렇게 이상한 라인은 아니야. 그리고 미국 차들이 원래 이 펌프가 또 잘 나가. 영상 올라가면 또 95년식 벤이라고 맨날 전화 오는 건 아니겠지? 지금도 전화 와? 네. 나 웬만하면 안 받거든. 참고로 이거 망치로 때린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이거는 탱크가 쇠야. 그리고 얘는 요 때리는 부분이 때리게 만들어져 있어. 연장이 없어요. 독일 차들하고 달라. 독일 차들은 플라스틱 탱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지거든. 얘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너 무식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기름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었어. 안에 차있지도 않아. 미국차는 대충 모양 맞으면 꽂는 거야. 모양만 맞으면 꽂아. 그래서 독일차 고치던 사람이 미국차 고치면 되게 이상해. 형담이는 확실히 좋은 서포트를 해주는 친구구나. 할 줄 아는 사람이 서포트를 해야 돼. 됐어. 자,
있지?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게 실험에 걸릴까 모르겠네. 잠깐만 한번 걸어보고. 오! 문 열고 한번 나가보자. 기름은 게이지가 고장났네. 게이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로 키를 꺼도 그냥 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게이지가 아예 여기 멈춰있네. 언제나 풀이네. 현재 주행 거리가 98,715로 나와 있어요. 마일이죠, 마일. 마일이면 한 16만 킬로 정도 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95년식이면 30년이 조금 부족한데 내 나이랑 비슷하네. 내 나이랑 좀 비슷한 차량이야. 엘피지는 아무리 봐도 떼야 될 것 같고. 너무 기름이 바닥이라 지금 제가 테스트만 해볼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고 기름 다시 채우고 제 시동 거는 임무는 완수했어요. 좋았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보는 벤이라 저 혼자 있을 때라 핸드폰으로 막 찍고 첫 번째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해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시 걸어야지. 좋시야. 좋았어. 캠핑 가자.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리야. 저 기름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휘발유 한번